엄마. 지성아, 너 거기 어디야? 왜 이렇게 엄마 속은 썩이냐, 어? 엄마, 미안해요. 그럼 어떡하려고 그래? 어떡하려고 그놈아가 그런 동영상이 떡하니 찍혀. 그걸로 평창동에서 쥐고 있으니까 이제 어떡할 거야. 어떡할 거냐고. 그 말하려고 전화하셨어요? 너 이러다가 뭐가 잘못되면은 땅을 치고 후회하려고 그래? 진지게 엄마 말 들을 걸 후회할 거냐고. 후회는 진지게 하고 있어요. 너무 엄마 말만 잘 들은 거. 뭐야? 진지게 내 맘대로 살걸 후회하고 있다고요. 아유, 이 바보. 마음대로 살아서 이 바보 짓을 해? 아무리 형석이가 좋아도 그렇지 이만큼의 의심도 없이 덤벼들어? 평창동에서 그거를 왜 찍어갔는지 몰라? 너목 조르려고 찍어간 거라고! 목 조르면 사람이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? 죽을 각오 하니까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네요. 얘가, 너 헛소리 그만하고. 지성아, 일단 미나 보내자. 미나 평창동 보내고 싹싹 빌어. 그쪽에서 바라는 것도 그거니까 괜히 고집부리지 말고 일단 인수습부터 하자, 어? 저 이미 아무도 못 찾을 곳으로 미나 보냈어요. 그리고 저도 이곳 떠날 거고요. 그러니까 엄마도 편안히 계세요. 편안히 그걸 말이라고 해. 아휴, 나 머리가 너무